삼성 제품 노트 9이고 C타입인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갤러리 사진 영상 같은 거를 이제 컴퓨터에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방법이 요 USB C타입 데이터 케이블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C타입을 뒤에 잭에 꽂습니다. 꽂고 USB 허브에 꽂았어요. 꽂으면은 PC에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을 들어가서 찍은 카메라 들어가서 Nope.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반복되고 Nope. 다시 들어가 이렇게 그리고 뭐다 됐다고 해도 복사를 해서 PC 데스크탑에 옮기는 과정에 Nope. 이렇게 시스템에 부착된 장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파일 또는 폴더 복사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케이블 문제이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허브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건데 데스크탑 그 앞편이 아닌 뒤쪽에 꽂으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뒤쪽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 이쪽이 앞이 아니고 뒤로 본체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렇게 해당하는 USB 포트에 꽂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데스크탑 뒤에다 꼽은 상태예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네, 복사가 잘 됐네요.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앞쪽에 USB 포트 꼽아서 안될 경우에는 데스크탑 뒤쪽에서 꼽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